20절입니다. 공약경 20절. 계문자 삼사이후행 자 문지왈 제사 가인이라. 아주 짧죠? 문장이 앞에 19절이 좀 길어서 아마 이 논어를 편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좀 배분을 했는 것 같습니다. 위나라 대부입니다. 위나라 대부 계문자가 상당히 검략했다고 하죠. 검략했던 양반이랍니다. 사치를 모르고 그랬다고 그랬는데, 이 양반이 이 삼사히 후행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사후행이죠, 이게 삼사후행. 그죠? 예, 삼사일행 이래듯이, 그죠? 삼사일행 이래듯이, 시분 생각하고 행동하라. 이 말이 삼사후행이죠. 시분 생각한 뒤에, 하고 그리고 오니까, 한 뒤에, 뭡니까? 행동을 했다. 우리가 사주팔자에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게 8자밖에 없는데 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. 불이 자기가 난시난 다리에 대해서 불이 이렇게 있다든가 불이 좀 많으면 화급합니다. 화급. 그런데 이 반대로 물에 났다든가 그죠? 금이 많다든, 금은 안움직거리잖아요. 그죠? 금, 돌, 이런 건 안움직거리잖아. 금, 냉철하잖아. 물은 찹잖아. 그죠? 이 냉철한 사람 화급하지를 않죠. 그 친구 중에 아주 냉정한 친구 있으면, 아, 금수가 많구나 생각하면 되고,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배가 뭐 도착도 안 되지, 뭐, 띠 내리고, 차가 도착도 안 돼, 띠 내리고, 그죠? 막 이런 사람 좀 화급하죠.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옛날에 조금 고바이크죠. 높은 언덕을 가는 일에 소위 트럭이 있습니다. 트럭이 있으면 막 우리 어릴 때 이제 군면 다닐 때그 트럭에 탁 타가지고 뭘뭐어뭐 어? 어? 뭐 뺏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. 그때 참 어려울 때니까 그 잘하는 사람은 좀 화급하고 그죠? 동작이 빠르고 그렇지 못하면 좀 냉정하죠. 그런 거 허락하면 안 하고 뒷걸음치고 이제 이런 친구인데. 이 소위 계문자라는 양반도 그죠? 생각을 시부인을 할 정도니까 남들은 생각도 안 하고 막 행동을 옮기는데 그래서 상당히 냉철했는 양반 같이요 했다 하니 자 문지 왈 공자님이 그 이야기를 뭡니까? 삼사의 후행이죠. 계문자가 삼사히 후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왈 말씀하시기를 제 시분 생각할 필요 없다. 두분 정도 생각해도 된다. 한 번은 작고 두분 정도 해도 된다. 제 해놨습니다. 참 요새 같은 뭘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? 두 번이면 돼이 말이죠. 예, 이 정도면 가능하다. 아, 이런 얘기죠. 예, 한번 더, 하겠습니다. 예, 계문자라는 사람이 삼사이 후행, 시분 생각한 후에 행동을로 옮긴다 하니, 자, 선생님께서, 이 말이죠. 선생님께서 문지, 왈,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제, 사가이라. 두 번이면 충분히 됩니다. 충분히 뭡니까? 가능한 일이다. 두 번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. 이 사자거든요. 이게 이것이란 말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. 세번 생각할 필요 없다. 충분이면 충분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뭐 어려운 건 없죠? 예.